한산 산신 할아버지 아니시냐? 이번에 자손이라고 오늘 아버지를 좋은 곳 보내드리자고 진혼구스로 대령이구나. 예. 아, 오늘 네가 인연따라 이 복 한 잔 사락에 들었었으나 못이 그렇게 맺힌 것이 많고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가? 무엇이 못나서 이리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아, 그런 심사로만 살아왔던 세월이구나.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청에 들어와 보니 우리 아들이 신의 가물이 너무나 높고 집안 자체가 신명의 바람이고 신줄이 강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전기가 통하고 신의 전류가 통하고 신의 기운이 통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오늘 아버지 망자운령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여기 이 남궁 자손이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듣고 가야 하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영적인 장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감을 누르고 직성 누르는 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구나. 가슴이 점이고 속이 아려와도 팔자 도둑질은 못하는 법이라고 팔자를 어째 속이겠느냐. 그러니 오늘 인생에 대한 해답도 받아가고 아버지도 극락왕생 보내드리고 일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마무리가 돼갔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여기 이씨나 자손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신의 직성대로 다 내뱉었을 적에 이 가물은 가물이라서 어쩌면 좋겠냐 소리만 나온다. 명확하게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직장에 또 들어가더라도 제의가 들어와서 들어가더라도 우리 신암궁 사수는 또 한 달 안 되고 두 달 안 되고 석 달 안 되고 석 달 열흘을 못 넘겨왔고 지금까지도 또 새로운 곳을 들어가도 석 달을 못 넘기겠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아버지가 머물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상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내 사주의 문제이고 내가 타고난 기질의 문제면서 나에게 온 신의 가물의 문제니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 오늘 사는 길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어가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풀고 조상 표적 받던 것도 걷어내고 떨리고 떨려 떨려 신줄이 많아가지고 내 몸이 왜 이러나 싶고 나 왜 이럴까 싶고 난 아버지 보내달라고 온 건데 자꾸 이 사람들이 무당대라 하고 몸이 자꾸 떨려오고 아유 할머니 보니까 너무 안쓰럽다. 너무 애기여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지기 받는 거고 신의 지기 받아서 그래. 신의 전기가 자꾸 통하고 신의 지기가 통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붉게 이렇게 불러오르고 이러는 거 이것도 집안 내력이라고 그러지? 네. 이게 너희 집안에 신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라. 너희 집안에 신줄이 분명하고 아버지도 신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아버지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느냐. 신줄에 시달려서 사는 낙이 없고 산다는 것에 이유도 못 찾겠고 가정을 꾸렸으나 자식이라고 낳았으나 내 것 같지가 않아서 방황하고 그러니 모친도 속은 속대로 상하고 모친 살아온 세월도 참 모질다. 그 사이에서 끼워져서 아들이 장남자손 아니냐. 장남자손 노릇하느라고 또 그것도 애로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너희 집안에 있는 신줄 때문에 오는 문제인 줄 알고 이건 별상이야 별상. 응? 오고 별상. 네. 그래서 이렇게 호안마마 옛날에 뭐 천연두 이런 거 관장하는 신명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꾸 왕래를 하니까 여신불인이라 불인은 여신불인이라 그래서 너는 뭐 여인을 만나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이 불가능한 사주고 어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냐. 팔자가 너무 기구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팔자가 기구하구나. 아들이 기댈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우리 이씨다더니 기댈 곳이 한 군데가 없고 어? 산신에서 바라봐도 어?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어? 내가 딱 자리 잡고 앉을 곳이 하나 없어서 참으로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오늘 어찌 됐든 마음을 달래는 거야 달래는 거지만 근본적인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나의 심사와 내 몸의 신체의 이런 현상들 이건 신명의 신줄기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을 안다. 이리 와보세요. 지금 한 거는 이제 굿을 시작한다고. 여기 이제 산신 북한산. 북한산의 주인이신 분들 모셔서 공수를 들어보고 산 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 공수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차고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갖고 계시는 뜻을 먼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 보면 안쓰럽고 그리고 당신도 순간적이었다는 선택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혼이 되고 넋이 되고 귀신 돼서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귀신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다 이리 말씀하시니까 아들의 삶이 지금 아버지의 삶과 똑같아 보이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안 좋고 네. 내 삶의 짐을 물려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마땅하게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병이 오시고 그런 것 자체도 힘들고 아 이제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셨다라고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 이따가 아버지 만나보고 네. 그리고 일단은 사자 저승사자 알죠? 네. 저승사자를 풀어줘야 돼서 네. 이제 저승사자를 풀어주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먼저 풀어줘야 자살을 하면 이제 악사자들한테 시달리거든. 네. 자기 목숨을 끊으면 그래서 악사자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깨끗한 옷 입혀서 안으로 모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만나보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사자 풀 때 이제 그런 거 다 제껴내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마 뭐 시커먼 걸 보였다든지 뭐 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것 같다든지 예. 그런 것도 사그라들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이 처음 시작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됐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본인 집안에 이제 아버지 집안에 그 줄 내렸던 예. 그 이제 그 대신을 이제 한번 놀아드릴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놀아주고 네. 아, 불쌍 대신 아저씨야 아, 이 시가문에 오다 못해 불쌍 대신 아저씨야 너희 가문이 그래도 집안 대대로 신명을 위하고 신사 태워가던 집안인데 태워가 끊어지고 태워받지 못하고 인간의 투쟁 들어오고 뒷방 노인네가 되고 신사 태워도 사라지니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남공자손들 남자자손들은 단명수가 들고 병환수가 들고 이름 모를 질병들이 돌고 다 네 육신에 이렇게 표적 주던 것들 표시 주던 것들 너희 아버지도 똑같았고 아버지 대대로 위에도 또 그랬고 그 위에도 또 그랬고 내가 있었다고 표식을 주고 이건 날 받아들여야지 낫는 병이야. 내가 네 나이로 34대 34세 다시 한번 왕래를 남아 34세 내가 왕래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아 그때는 이제는 물리지 못할 것이고 그럼 지금부터 딱 해수로 6년째 아니야. 예. 그때 가서 내가 후 6년에 받고 예. 이 가정에서 한번 신의 가물을 걷어갈 자손이 누군지 예. 결판을 한번 내봐야겠다. 오늘 이렇게 하고 가면 잠시잠깐 괜찮고 예. 완전 괜찮으려면은 이 가정의 신줄을 다 이렇게 걷어야 되는 거고 아, 예. 오늘은 이렇게 잠시잠깐 딱딱 하고 예. 이렇게 내 만족하고 거두어 가니까 잠깐은 괜찮고 근데 오래 가진 않아 임시적인 거고 응? 내가 앉아야 이 가정이 바로 서고 사주도 사주고 팔자도 팔자지만 요 놈도 요거 성격 고쳐야 돼 요 놈도 삐뚤어진 거 못 보고 어? 허투루 하는 거 못 보고 맞아요.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너무 거짓말이야. 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 밑에 것들도 위에 것들도 다 요 놈 때문에 일 못 하겠다 그러는데. 어? 오늘 직성 좀 꺾어주고. 또 이씨 고집이 또 알아주는 고집이고. 나 오늘 이렇게 직성반을 한번 걷어가 줄 테니까 내가 쉬면 놀고 오늘 어떡하겠어. 만신몸에서 놀다 가야지. 그래 너도 마음이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때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훌 6년에 받겠단다. 쉴! 아빠 오늘 대신 본인 집안에 신줄 내리던 신명을 대신 놀려드린 거야. 봐봐. 아씨. 너는 내가 볼 때 집에 가면은 모친이 오래 수가 안 돼서 건강이 안 좋거든? 근데 알려주는 거야. 엄마가 올해 조금 동짓달에 음력으로 11월 동짓달 경에 보면은 잔치 음식 절반 음식 드시면 안 된다. 엄마가 주당살 들어오거든? 동짓달에? 아휴, 됐어. 여기서 절에 절 세 번.